나는 솔로 22기 여자 출연자들의 자기소개가 되지 않은 가운데 여출 지인들의 목격담, 인스타 아이디가 공개됐습니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숙에 대한 썰이 올라왔는데요. 중국 유학생들 블로그를 운영했었고, 어린 시절 가난해서 알바도 했었고, 이후 아버지 따라 중국 가서 공부 열심히 했다는 글도 올렸음. 공부 잘하려고 체력 때문에 줄넘기 맨날 하다가 중국판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출연했고, 중국에서도 학교에서 행사 있으면 MC 같은 거 하는 사진도 올렸고 관종기 있어 보였음. 블로그나 인스타에 본인 연애, 쇼핑, 여행 사진 등등 올리고 중국인 전남친, 한국인 남친이랑 호텔 간 사진도 올렸는데 결혼 후 다 지움. 어마어마한 집안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던데 그렇게 재벌까진 아닌 듯. 결혼 잠실 쪽 큰 호텔에서 하고 집도 부모님이 사주셨다고 하고 차도 외제차고 명품도 많은데 막 재벌까지론 안 보였음. 돈 많아 보이지만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또 현숙은 방송에서 항상 남자에게 대시받았다고 했었는데요. 확실히 과거에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또한 영숙이의 인스타그램이 공개됐는데 프로필 사진이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방송과는 다른 모습에 많은 이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후 프로필 사진을 낯설 방송 사진을 바꿨는데 아직 팔로우는 200명대이고 22기 영숙이라고 써놓기도 해서 방송이 끝난 후 제대로 인플루언서가 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철과 함께 일했다는 간호사의 인증글도 올라왔습니다. 일할 때는 열정 넘치고 일 잘한다고 하는데요. 욕은 잘하지만 사람은 좋고 입원시킬 때 타과 의사가 본인들 편한 대로 오더 내려달라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 야마돌아서 논문까지 들고 가서 맞다이로 들이박았다 함.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함이라고 올렸습니다. 방송을 통해 보인 모습을 특이해 보였지만 일할 때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네요. 또한 영숙이의 직업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전문의이다,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다 이런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 이후 영호가 영숙에게 똑똑한 거는 증빙이 되어 라는 말을 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의사 쪽은 아닐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문대 출신 의사라면 대학교 교직원 영호가 저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봐야 알 것 같지만 영숙도 조금 특이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주 예고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영숙을 두 남자 영철, 영수가 선택했고 영식이 현숙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으며 정희와 상철이 손잡고 데이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순자와 영호는 데이트에 나갔지만 영호가 순자가 술 좋아하는 것을 알고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게 보이기도 했죠. 경수는 정숙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옥순과 경수가 마음이 맞아 손을 잡기도 했는데요. 결말은 다르겠지만 22기도 16기나 10기 돌싱 특집처럼 여러 재미들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